홀화 무사고 무과감 레이서 홀리십니다. 자, 지금 카트라이더 이벤트를 통해서 이 전설 캐릭터 일형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비밀 코드들을 아래 보이시는 레전드 해독기라는 거를 배터리로 구매하셔야 오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무과금으로 플레이했는데 이벤트로 받은 것들로 인해서 한 37개가 벌써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한번 다 열어볼 건데, 무과금 유저분들도 이 비밀 코드를 하루에 5번씩 무료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멀티 스피드 완료, 빌리지 고가의 질주에서 무료 오픈 횟수 획득 가능하다고 하는데, 스피드전에서 빌리지 고가의 질주 5번만 달리면은 하루에 일형 비밀코드 5번씩 무료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일형이라는 레전드 캐릭터 정말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무료 횟수랑 무과금인데도 잔뜩 얻어놓은 이 레전드 해독기 37개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무료 횟수는 일형 비밀코드 누르고 오픈 누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방이 바로 생성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게임하면 됩니다. 5번만. 자, 이렇게 해서 무료 오픈 횟수 5회에 모아왔는데 쌓여있는 레전드 해독기랑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일형 얻으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확률이 너무 극악이라 가지고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아, 일단 무료 오픈 횟수부터 5회에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디즈니는 무료 오픈에서 나왔었는데 과연 얘는 나와줄지. 야, 실화냐 진짜로? 와, 너 소름 쫙 돋았다. 와, 야, 그냥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거 한 건데 떴다고? 야, 전 솔직히 오늘 그냥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월이나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왔어. 와, 진짜 컨텐츠를 도와주는구나. 카트라이더가 유튜브를 아는구나. 와, 소름 돋았다 진짜. 여러분들 얻었어요. 바로 한 번에 무료 횟수 그냥 5회 모아가지고 얻었어요. 레전드 해독기 뭐야, 없어지도 않았는데 대박. 일단 확인. 야, 이게 뭐야 진짜, 실화냐 이게 진짜. 무료 횟수 5회 만에 나온다고 이게.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무과금도 일형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해독기 37개 그대로 남아있어. 야, 이러면은 이건 다른 비밀코드도 나오면 그때 사용해봐야겠죠?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는다. 여기 진짜 닭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 닭살 쫙 돋았어요 지금. 야, 대박이다. 일형 바로 써봐야죠 이러면은. 자, 개인전 1위 달성 또는 4인 이상의 팀전 승리 시에 RP 플러스 10, 루치 플러스 10이라는 엄청난 기본 능력치가 있고, 기본 파워 1.5의 자동 게이지 속도 플러스 5%면은 이거 약간 고양이 디즈니 뛰어넘는 그런 캐릭터 아닌가 싶은데요. 오, 좋습니다. 일단 사용 눌러주고, 풍선은 역시 L1 풍선이지 이게 간지나거든요. 야, 그럼 랭킹전에서 일형 바로 한번 테스트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야, 오늘 솔직히 일형 얻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긴 했는데, 자, 무과금 세 번째 레전드 캐릭터죠? 일형 테스트 한번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핵과금런가? 바로 세이버에 일형 나왔고. 오, 야, 잠시만. 이렇게, 오, 야, 야. 야, 야, 사고, 뭔 사고냐, 이거. 와. 잠시만. 오, 야, 박치 좀 마. 나 부스터 좀 채우자, 오케이. 아, 이거 초반에 사고를 피해갈 수가 없어, 피해갈 수가 없어. 오케이. 일단, 4등. 오케이. 이런 거 역전해줘야지, 그치? 야, 야, 비켜, 비켜, 비켜. 한 등 제껴주고, 오케이. 야, 근데 앞에 가는 애들 일형의 세이버냐? 세이버가 어떻게 따라잡냐? 아, 제노라가지고, 세이버는 솔직히 밀리지. 오케이, 라인 잘 타주고, 어우, 야, 부스터, 아. 끊겼어, 부스터, 방금. 자, 돌아주고, 오케이, 아직 괜찮아요. 세이버 하나 따로 잡았고, 오케이. 자, 집중해봅시다. 오케이. 아, 이게 투돌이 비워야 되는, 아, 핑거를 더 써야 되는데, 손가락 하기 힘드네요. 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1등 너무 잘하는데? 실수가 한 번도 없네. 오케이. 따라잡을 수 있나, 여기서? 따라잡을 수 있나?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그게 있거든요? 어우. 오케이.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공기전 받으면은 뭐 빨라진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PC카트를 거의 안 해가지고. 아무튼 1등 치고 올라왔고. 오케이. 아우, 왜 이거 부스터 안 차냐 이거? 오케이, 부스터 채워주고. 부스터 채워주고. 지금 바짝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돼, 긴장돼. 라인 타주고. 오, 진짜. 아우, 여기서 방금 안 되는데. 아. 아, 1등 잘 달리고 있었는데. 안 되나 이거? 아, 잠시만. 인코스, 인코스. 오케이.
오케이 안되냐 이거? 세이버랑 속도 대결 안되냐 이거? 오 오케이 일단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나이스. 야 제노 타고 세이버 이겼네? 옆에 나란히 두 대 들어왔었는데 야 몸치기 조금 하면서 이겼다 이거는. 아 좋았다. 야 일형 엄청 좋네. 야 옆에는 야 다 세이버의 일형이네. 나머지 둘 다 일형이 지금 엄청 캐릭터가 핫한가봐요. 다들 끼고 온 거 보면은 성능도 좋고 물론 이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무광 미전분들도 꼭 뽑아보세요. 무료 코드로. 야 일형의 기본 능력이 기본 파워 플러스 1.5가 붙어있죠? 근데 기본 파워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 기본 파워가 좋으면은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죠? 뭐 정확히 좀 표시를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뭔지 잘 모르겠고. 오우 야 잠시만. 아 이거 무슨 상고냐. 아 상고 제대로 났네. 잠시만. 오케이 채워주고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오케이 좋았고 무시해주고 바로 가서 부스터 써주고. 예, 잘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오 부스터 써주고 오케이 나름 잘 들어왔고요. 바로 1등 코스 가자. 야야야야. 아 이거 더블 여기 더블 그립 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그 떨어지는 구간 더블 그립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아는 분들 카트 고수 분들 알려주세요. 부드럽게 통과해주고 부스터 두 개여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네. 아 그래서 살짝 욕심 부려볼까? 오케이 바꿔주고 여기를 잘 가야 돼 여기를. 여기 여기 이제 지름길 여기를 잘 가야 돼. 자, 바꿔주고 그렇지 나 잘 간 것 같아. 오케이 부스터 부스터 그렇지 역방향 한 번 더 먹어주고 바로 틀어주고 부스터 바로 넣어주고. 오야 깜짝이야 뭐야 1등이야? 오케이 나이스. 야 마지막에 몸치기 들어와가지고 1등 뺏기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멀티스피드 완료 월드리오 다운힐 이것도 무료 5번 하시면은 어쨌든 공룡 에띠 아 공룡 에띠 나오는 비밀 코드도 5번 열 수 있어요. 리오 다운힐도 하루에 5번씩 돌면 좋습니다. 아 이 맵 진짜 어려운데. 아 제일 못하는 맵 나왔네. 하지만 전설 일형 얻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좀 잘해보자 이번엔. 초반에 여기 사고 엄청나잖아. 아 여기 초반에 오케이 오케이 부스터를 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오케이 초반에 좋았다. 오케이 난 여기 항상 초반만 잘하더라. 여기 이제부터 못해. 오 이거 봐. 오케이 아 여기가 너무 어려워. 아 부스터 게이지 다 날렸고 오케이 이거 잘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맵. 오 야야야 집중하자 집중하자. 오케이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 떨어져주고 오케이 부스터 모았다. 오야 이 사람 잘하는데? 이렇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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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벼 막 비벼 비벼 막 비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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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갑시다. 먼저 지나갈게요. 여기서 꺾어주고 아우 야 잠시만. 아 이거 부스터 게이지 날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더블 드립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 맵 코스를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름길 탔으면은 그래도 성공적이다. 오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오야 이 사람 잘한다. 오케이 야 이 사람 좀 잘해 잘해. 오 야 벽 핥으면 안 되는데. 아 옆에 사람 따라오면은 긴장돼가지고 나 원래 달리던 대로 못 달리겠어. 어 야 왜 점프 안 됐냐. 오케이 여기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가면 되나? 오케이 잘 갔고 그렇다 써주고 아와 이게 야 이게 바고? 아 개오반데. 오바죠 오바? 자 아 저 사람 잘한다. 아, 저 사람 이 구간 되게 잘 돌던데.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앞질러 가자 다시. 오케이 앞질러 가지고 나도 진짜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1등 하고 있어. 어우 부스터 하나 채워야 되는데 여기? 야 이거 부스터 안 채웠냐? 아 부스터 있어야 딱 좋은데.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그랬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맞고 뒤에 있는 사람 잘해 잘해 잘해. 쫓아오고 있어 쫓아오고 있어. 제발 제발 부스터 1등 1등만 하자 1등만. 오케이 좋았습니다. 와 아야 잘못 눌렀어.
최고가 아닌데 왜 어떻게 최고인지 불러 보여줘. 아, 엄청 못했는데 1등 한 게 좀 창피하다. 어, 그래도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셨나? 저랑 뒤에 분만 들어온 것 같죠? 두 명 빼고 다 리타이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과금 최초인가요? 무과금 최초로 레전드 캐릭터 1형 얻어봤는데, 캐릭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마지막 맵 완전 못하는데도 그냥 캐릭발로 이겨버렸죠?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무료 횟수 꼭 오픈하셔가지고 이 전설 캐릭터 1형 저처럼 얻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에띠 공룡 비밀코드 무료 3회도 쌓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냥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오픈하면은, 그렇지,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카트라이드 인기도 선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